자, 본격적으로 아이콘이 요즘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, 아, 초등학교 유치원 예, 떼창으로 화제머리를 하더니 이제는 아시아인들 전체를 떼창하게 만든 어마어마한 팀입니다. 그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. 정말 제가 무슨 노래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. 거만한 건가요? 거만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폐막식, 그렇죠.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올랐었는데 뭐 한국말도 모르시는 분들과 이제 아시안 게임이 폐막식이라는 좀 영광스러운 뭔가 한국 대표로 나간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떼창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소름이 저희도 돋았어요, 무대를 하면서. 아, 그래서 좀 추웠던 거 아니에요? 근데 좀 냉각이 셌다거나 뭐. 네. 인도네시아가 꽤 더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. 와, 저희도 지금 저희도 저희 거 처음 봐. 아,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? 네네. 보세요. 저희 무대를 하느라고. 감동적이었어요. 진짜. 이게 지금 무슨 가요 무대가 아니거든요. 저기죠. 이게 다 자카르타에서. 와, 크게 들렸구나. 우와.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와, 이렇게 크게 내렸구나. 저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대가 되게 많이 젖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무대하면서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네. 떼창을 듣고 그냥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.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요. 아, 근데 뭐 이 범 세계적인 세계인들을 하나로 만든 이 엄청난 곡을 작곡, 작사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. 바로 그 대단한 분은 누구죠? 또 제가 제 입으로 저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네요. 어떻습니까? 일단 사실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어요. 왜냐면은 처음에 그 노래가 이제 좀 전문용어로 까였거든요. 한번. 아예 음반에서 깠다고요? 네. 그러니까 그 노래가 안 나올 수도 안 나올 거란 노래였는데. 아니, 사장님이? 저분께서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사장님이 원래 기억을 잘 못하시거든요. 아이고.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눈치를 채고 이제 다시 한번 보냈더니 아 이거 좋다. 하고 다 같이 녹음을 해봐라. 그래서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저희 멤버 혹시 반대한 전원, 멤버 없었습니까? 그 노래에는 전원 반대가 없었어요. 그럼 B.I.C가 다시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이 노래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네요. 그러면 아이콘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네. 장본인 이 정도면 센터 가야 되는 그렇죠, 거 아니에요? 센터 가야죠. 아, 이렇게 가야죠. 업적이 있잖아. 업적이 있으면 가야지. 업적이 있으면 업적이 있잖아. 업적이 있으면 가야지.